안녕하십니까. 포켓라디오 문장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귓구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이도, 내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구멍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귓구멍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구멍의 역할은 이 고막을 통해서 결국은 소리가 듣는 그 통로인데요. 이 귀구멍이 하는 역할이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귀가 결국은 척도, 예, 이 뇌의 공간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지를 잘못해서 뭐 우리가 솜으로 해서 파다가 보면 외이도 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뇌의 온도를 줄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뇌척수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유를 해서 뇌척수액은 어찌됐건 이 뇌의 온도를, 그 컴퓨터 같으면 하드가 열받는 거를 팬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자연적으로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식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서 팬을 돌려서 이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면, 컴퓨터 본체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온도를 낮추게 하는 것이 이 귓구멍이 가진 역할입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장시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열이 나게 됩니다. 귀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은 머리 쪽에 열이 좀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귀에 이어폰을 끼고 오랜 시간을 생활을 하시게 되면 뇌의 온도가 결국 오르게 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뇌의 컴퓨터가 하드가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다운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에 뭐 귓구멍의 존재는 어찌됐건 뇌의 온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극을 좀 적게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지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분비물로 인해서 생기는 귀지이기 때문에 귀지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물론 한 번씩 파야 되겠지만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해서 외이도의 염증이 안 생기고 귓구멍을 통해서 뇌의 온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시간을 조금 줘야 됩니다. 이런 작은 역할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뭐 무심코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